안녕하세요. 비주얼 클래스의 골프미시다 이병옥입니다. 오기로 네, 오늘은 제가 사이드 블로우도 알려드리고 옥스윙도 알려드리고 했는데 여전히 공이 안 감긴다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와, 훅이 날 때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옥스윙을 배운다부터는 이건 쫙 나가다가 가운데로 들어와요. 너무너무 잘 맞아요. 이런 답글이 달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왜 안 덮이지? 왜 안 감기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스페셜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꼭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 감깁니다. 너무 감겨서 고민일 수 있습니다. 잘 감기는 분들은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의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저는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된다는 분들의 답글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고 아 속으로 박수 하면서 넘어가는데 잘 안 된다는 분들을 보면 막 속이 많이 상하고 지난번처럼 긴급 편성이라는 것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드라이버면 드라이버 아이언이면 아이언 잘 안 감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 감기는 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백스윙을 하면서 코킹을 한다거나 작은 스윙인데 그리고 백스윙을 했을 때 코킹을 안 했는데 내려올 때 뒤집는다거나 이러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안 감기는 형태가 발생을 합니다. 즉 여기서 쫙 스윙을 잘 하려고 섰어요. 그리고 옥스윙 형태 어드레스도 했어요. 그런데 쫙 사이드도 보려고 노력도 해요. 그런데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딱 뒤집어지는 백스윙을 할 때 딱 이렇게 뒤집어지는 형태 때문에 본인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뒤집어지면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저는 맨날 슬라이스가 나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야, 나는 200% 하지 말라고 해서 그대로 내려갔어. 그대로 내려갔었는데 치는 순간에 가속력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안 했어. 봐봐. 그대로야. 근데 칠 때 이런 식으로 팍 뒤집어지면서 봐봐. 괜찮잖아. 하는데 내려올 때 뒤집어지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습관이 있는 분들이 안 감겨요. 안 감깁니다. 뭐 별의별 레슨을 다 해드려도요. 그 습관을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감기지 않고 옥스윙의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느냐? 일명 덮어입니다. 제가 덮어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드렸었냐면 지금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죠? 여러분들이 볼 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숙이면 덮인 건가요? 스퀘어인가요? 엄밀히 따지면 스퀘어예요. 그러니까 내 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스퀘어예요. 그런데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는 덮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으로 들면 분명히 같은 느낌이긴 한데 덮인 걸로 인식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감아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숙인 상태에서 딱 똑바로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전히. 제가 회원님들이 좀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슨을 하다 보면 하루에 제가 레슨을 뭐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하는 날에는 10개 이상을 하는데 그때 보면 여전히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답대 옥스윙 배우러 왔는데 5주 안 됐으면 직접 배우러 왔을까요? 보면 여기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가르쳐드리냐? 덮어인데 클럽 페이스가 완전히 바닥을 본다고 덮으셔야 돼요. 그냥 요쯤으로 대각으로 뭐 사선으로 기울게 들어가 아니라 완전히 바닥을 본다고 덮으셔야 돼요. 그럴 때 쉽게 덮는 방법은 왼손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왼손으로 이렇게 왼손등이 바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슬라이스나 푸쉬하는 분들에 한해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덮는 거예요. 덮은 상태에서 뒤집어 이게 아니라 덮어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덮어 했으면 여기에서 무슨 뒤집었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덮어. 저는 좀 지금 같이 치면 완전히 왼쪽으로 감기거나 땅볼로 갈 거니까 그런 느낌을 쳐볼게요. 보세요. 덮어 했으면 그대로 덮어. 변화가 없어요. 덮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정면에서 봐도 왼손등 밀어넣으면서 덮어 이런 게 아니라 덮어. 근데 이게 진짜 안 됐죠. 왜냐하면 덮어 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젖혀 때려 하면은 이렇게 해서 젖혀 때려 가지고 힘을 쓸 수가 있는데 덮어라잖아요. 그래서 덮어라면 힘을 쓸 방법이 없어요. 되게 답답하거든요. 덮어. 아우, 힘 어떻게 안 되잖아. 감기는 것 같은데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뭘 배웠죠? 맞습니다. 고르반. 고르반 턴을 배웠죠, 고르반 턴. 그래서 여기에서 덮어 골반 돌렸더니 오, 공이 쭉 돌아요. 물론 저는 알게 모르게 스냅도 쓰긴 씁니다. 와, 신기한데? 덮어 놓고, 물론 이제 이게 정상 스퀘어 덮어지만 더 덮어, 생각에 덮은 다음에 뭘 때리려고 하지 말고 덮어 골반. 와우, 완전히 많이 당기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옥스윙 셋업 들어가고 공 가운데다가 두고 완전히 덮은 상태에서 골반, 그러니까 회전 중심을 배우기 전에 불가능했죠. 근데 회전 중심이 나오니까 제가 다시 드리는 거예요. 덮어. 오, 이거 너무 감기는데? 막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덮어 스냅, 덮어 스냅을 해도 얼마든지 공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보면 덮어. 덮어. 지금 덮어 골반 한 거예요. 덮어 골반. 그랬더니 어때요? 아무래도 덮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샷보다는 탄도는 낮지만 아름답게 돌아오죠. 그리고 두 번째. 저희 회원님 중에 굉장히 스트라이킹이 좋은데 이상하게 잘 덮어가 안 돼요. 그분한테 뭐라고 여쭤봤냐면 혹시 테니스나 탁구를 쳐보셨습니까? 그래서 테니스를 30년 치셨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포핸드 드라이브를 먹이는 느낌, 그러니까 공을 갖다가 탑스핀을 탁, 탁구도 탑스핀을 착착 먹이는 느낌으로 공을 쳐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골프 클럽을 테니스 라켓화 시켜서 쫙 해서 이렇게 감으시는 거예요. 오, 저는 지금 더 감어에 더 감으면 완전히 땅볼로 가겠죠? 보세요. 땅볼로 갈 거예요. 완전히 쫙 덮어서 쫙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덮어 뒤집어 덮어 그걸 응용하는 거지만 덮어 뒤집어 덮어는 완전히 초 상급자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걸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전에 옥스윙 그 스윙 중심 오른손으로 치는 스윙 중심으로 할 때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덮어. 아, 막 이런 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고르반을 드렸잖아요. 고르반. 그래서 고르반 턴을 드렸기 때문에 고르반은 만들어 놓고 고르반을, 그러니까 골반 얘기하는 겁니다. 지그시 턴 하면 그 각도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 지금 굉장히 덮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덜 덮고, 이제 물론 그분들은 많이 덮어야 되겠지만, 덮어 골반 하면 뭐 훅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훅이 지금 훅이 필요한 분들한테 드리는 레슨이에요. 드리는 레슨. 그럼 난 훅 때문에 죽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백스윙 때 반대로 뭐 제가 또 레슨을 만들겠지만 훅 때문에 죽겠어요 그런 분들은 첫 번째 그냥 공을 옮겨 놓죠. 공을 옮겨 놓고 훅을 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옥스윙 형태는 나오는데 훅이 심한 분들은 대체로 공이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떤 연습을 하느냐. 여기에서 백스윙을 덮어 덮어가 아니라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골반이에요. 보세요. 뒤집어도 그분 뒤집어 봐야 그분들은 이렇게 못 뒤집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집어야 여기에요. 그러면 아, 뒤집어 뒤집어 골반. 볼 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플러스 마이너스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덮어 덮어는 안 되는 분들은요 세게 칠 필요도 없어요. 지금까지 힘이 없었죠. 근데 딱 보고 옆에 사이드 보고 덮어 덮어. 내가 치는 게 아니라 골반이 돌려주면서 때릴 수밖에 없는 골반이 돌려주면서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되게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제가 신문지 타격 훈련 제가 시켜드렸잖아요. 신문 타격 훈련 해가지고 뭐 쌍신문 권법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신문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뭐 제가 교보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늘 준비가 돼 있죠. 여기에서 이제 그 이쪽이 사이드 블로우를 치는 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빵, 빵, 빡, 빡 스윙 중심으로 계속 사이드 보면서 이렇게 팍 쳤어요. 근데 작은 근육을 썼더니 힘들어요 해서 만든 게 뭐냐면 야 이게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 야 언제 계속 이러고 있냐 힘들게 그랬더니 아 지렛대를 활용해 봅시다. 아주 팔을 뻗었다 팔을 뻗었다 내가 딱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딱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양쪽에 딱 뼈도 놓고 그러니까 내 팔 땡겨라 그러니까 옆에서 줄만 딱 땡기면
흥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딱 돼 있죠? 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팔 당겨라. 흥 하는데 손목을 약간 탁탁 쓰겠죠. 흥 그게 골반이에요. 그게 골반이에요. 그러니까 지렛대 역할이라는 건 이쪽에 있는 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쪽을 당기는, 그러면 오히려 멀리 놓여 있는 것을 당기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회전 중심의 가장 핵심인데, 지금까지는 덮어 덮어로 해서 거리를 못 냈으니까 덮어 보세요. 천천히 백스윙 때 덮어 완전히 왼손 등 여기에서 보면 딱 똑바로 어드레스 돼 있죠. 덮어 완전 밑으로 다시 여기에서 보면 덮어 덮어 손으로 보면 덮어 덮어 왼손등이 아래로 기어들어가죠. 덮어 덮어 그리고 원래는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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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 지금은 굳이 내가 돌릴 필요가 없죠. 지금은 덮어 회전이죠. 그러니까 덮어 회전 덮어 골반 덮어 골반. 자 그러면 덮어 골반 이런 식으로 가죠. 자 저는 뭐 이렇게 치면 완전히 약성 후기니까 저는 절대 이렇게 안 치겠죠. 저는 저처로 때립니다. 보통 덮어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덮어 골반 덮어 덮어 둘 중에 하나 덮어 덮어 골반 덮어 쭉 돌아요. 덮어 골반이에요. 갖다 놓고 골반이 착 돌리면서 힘들다 때려줘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뭐 이제 그렇게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레슨이 진행이 되려면 또 뭐 제가 레슨 드리는 대로 착착착착 함께 따라오시려면 일단 감는 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거기서 일단 멈춰요. 뭘 해도 안 먹히니까. 그게 되는 상태에서 이제 신경 안 써도 덮인다. 그럼 여기에서 옥스윙 딱 가운데 놓고 오기로 걸고 뒤로 빼고 이때 엉덩이도 같이 돌아야죠. 돌고 때리면 우측으로 가다가 가운데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뭐 마음껏 후려도 되는 그러한 옥스윙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옥스윙 뭐 지금 아직 골반에 대한 얘기 할 게 많은데 뭐 옥프로치도 진행이 되겠고 옥펏도 진행이 되고 옥뻥도 진행이 되겠죠. 그게 끝나면 드라이버 시리즈를 다시 갈 겁니다. 뭐 우려먹는다고 해도 상관없는데 예전에는 컨벤셔널 스윙의 볼 위치, 컨벤셔널 스윙의 스윙 형태 그런 걸로 해서 스윙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옥스윙이잖아요. 옥스윙으로 드라이버 시리즈, 그 다음에 아이언 시리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우드 유틸. 그래야 연말까지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반복 학습이라는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광고 요즘 잘들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광고 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요즘 광고가 두 개씩 붙는다는데 오늘 광고 뭐뭐를 봤습니다라는 분들에게는 불시에 이 사은품을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식 골프입니다. 오기로 절대!